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공템 조합이니까 요네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풍 스타트가 제일 좋아요. 못 먹었을 때 이제 BF나 장갑을 노리시면 되고요. 장갑을 먹었을 때는 럭스각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인피 보석 건틀렛 만들면 되겠죠? 지팡이가 먼저 나왔고요. 자, 이러면 이제 인피 보석 건틀렛 각을 보거나 지팡이로 이제 모렐로나 뭐 이온 충격기 이런 걸 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난동꾼이 두 마리가 먼저 나왔는데 모렐로가 나왔다. 그러면은 먼저 리산드라를 떠올리면서 화학공학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먹을 게 계산된 패배밖에 없네요. 난동꾼의 심장이나 암살자의 심장은 덱을 완전히 정하고 가야 되고 그렇게 좋은 증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산된 패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라오이 이성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난동꾼에다가 딜러를 쓰면서 좀 조합을 세게 가져간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일라오이를 들고 있는 건 좋아요. 어차피 연패를 할 거라면은 용병이 나왔을 때 대박입니다. 이자 못 보니까 들고 있고요. 자, 지금 용병이랑 요들 둘 다 나온 게 없죠. 자, 원래 일라오에다가 트런드 이렇게 집어넣으면 처음에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증강체가 좀 좋았으면 이번 판은 무조건 연승 운영을 갔을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지는 걸로 하고요. 자, 블리츠로 한 마리 땡겨오면서 한 마리도 잡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물상이라서 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땡겨오면은 한 명을 점사하니까 잡을 만하죠. 자, 지는 게 좋으면서 많이 잡으면은 대박. 아, 잠깐만. 아, 돈을 너무 많이 주는데요? 2원이나 줬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용병보다는 요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들로 빌드업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계산된 패배에다가 요들까지 가면은 돈이 정말 많이 벌려요. 그럼 이 상태부터 이제 3스테이지부터는 굳이 질 필요가 없이 돈 많이 모은 거를 토대로 8레벨 간 다음에 조합을 짜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센 타이밍을 한번 잡거나 아니면 돈 시너지와 돈 증강체를 썼을 때는 8레벨까지 그냥 바로 가도 됩니다. 자, 이것도 졌죠? 지금 상황 나쁘지 않아요. 뽀삐이서? 자, 일단 생각보다 약한 곳도 많이 있고요. 이러면 5연패를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직선은 잘 나오고. 자, 원래는 지금 다 정리하면 20원 이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6년을 각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이것도 졌고요. 그러니까 6년들이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쓸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버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각이 아니라면은 한번 시도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긴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아이템은 이제 딩거를 키울까 트리스탄을 키울까 그런 거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싼 거 가지고 오면서 둘 다 쓸 수 있는 장갑 선택을 할게요. 이 정도면 요들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자, 천천히 하고요. 딩거 두 마리. 아, 이러면은 연운을 갖고 올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딩거가 있으면은 연운부터 챙겨오면서 블루를 바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자, 이건 좀 약하게 놓겠습니다. 지금 연패를 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이 딩거가 좀 한 톤이라도 빨리 나왔으면은 지금 총합에서 갈아올 거는 연운이었다 뜻입니다. 블루의 총검까지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저한테는 딩거보다는 트리스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갑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들을 안 갈 수도 있었으니까. 백스 나왔고요. 요들 잘 나옵니다. 좋아, 룰루 이성. 자, 이자도 깔끔하고요. 일단 요들 빌드업이 좀 많기 때문에 원래는 6년은 각을 안 볼 것 같은데 지금 겹침에도 불구하고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 자, 직스 정도만 이성을 써줄게요. 지금 탐색을 해봤을 때 이성들을 좀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질 겁니다. 자, 룰루도 제가 바로 이성을 붙인 게 아니라 전투가 시작이 된 다음에 룰루를 샀어요. 까비. 자, 그리고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그냥 3요들만 쓰면서 갈 수 있는 덱을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 인피 보석 건틀렛 각이 있으니까 그냥 3요들만 쓰면서 비전 마법사를 간다. 그렇게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뽀삐 6마리에다가 직스 5마리니까 그냥 6요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요들의 각은 처음에 돈 카드가 나오거나 혹은 초소형 그런 게 나왔을 때 좋고요.
뽀삐나 직스 같은 게 좀 많이 나왔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뽀삐랑 직스 둘 중에 하나는 없는 상태에서 가면은 이게 창고가 나중에 꽉 차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풀린 요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뽀삐 1분만입니다.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자, 지금부터 50원 남겨주시면서 돌리면 됩니다. 자, 백스 잡아주고요. 커피 반이나 한 번만 더. 오케이, 직스랑 딩거 이성. 자, 5연패 했으면 지금부터는 약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게 갈 수 있으면 가면 돼요. 내 벼룩이다. 인사는 했나. 자, 딩거가 먼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아이템은 총범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나머지 장갑은 이제 딩거한테 줄 딜템, 자, 벨트는 방템, 그리고 블루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는부터 챙겨와야 됩니다. 자, 이거 딱 진 것 같죠? 저도 좋아요. 뭐야? 이겼어? 약간 손해 같은데 이긴 거? 용병 스택 주면서 저는 이제 증강체 효과를 못 받았습니다. 오, 그래도 딩거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증강체만 아니었으면은 그 6레벨 찍으면서 바로 6녀들 투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뽀삐랑 직스가 삼성이 찍히지 않는다면 절대 6레벨을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뽀삐랑 직스가 요들에서 나올 확률이 증가하면서 어차피 삼성이 찍힐 거기 때문에 바로 6레벨 찍어주고 피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증강체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용병이네요. 설마 이것도 이기나? 이것도 이긴 것 같은데? 아이, 용병들한테 너무 고마운 행동하고 있는데요? 제발 연장전! 안 돼! 자, 지금 총범이 있으니까 응급처치 키트도 굉장히 좋고요. 자, 트리스탄 이성 붙었고 뽀삐보다 트타가 나으니까 트타를 집어넣어주면서 계속 돌립니다. 백스 이성 좋고요. 와,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피 관리도 나쁘지 않고요. 자, 등수 낮기 때문에 아이템도 근본으로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리스나가 잘 나오면은 뭐 구인수, 인피, 라위, 루난 이런 아이템들을 주시면 되고요. 딩거가 잘 나오면 총검, 블루, 보석 건틀렛, 뭐 라바돈 그런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백스는 그냥 나오는 방템 아무거나 다 주세요. 뭐 지로처음은 거인의 결이, 오목을, 용발, 덤불조끼 다 좋습니다. 살살 맞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번 이긴 거는 사실상 이제 살살 맞았으면 대박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가 딱 좋긴 합니다. 자, 초밥을 1순위로 갈 수가 있죠. 블루를 못 먹으면 조금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을 챙겨와야 돼요. 아, 딩거가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1원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판 이상하게 딩거가 잘 나와요. 요들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리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6레벨을 바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요들을 좀 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쓴다 그런 느낌도 좋아 보이고요. 자, 연우는 딩거한테 넣어놓고 만약에 블루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의의 손길을 줘도 상관이 없겠죠? 어? 야, 이거는 진짜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자꾸 아슬아슬하게 이기네요. 난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냥 50킬 계속 하겠습니다. 자, 뽀삐가 빨리 붙어주는 게 좋아요. 창고 꽉 찹니다. 이러다가 와선이 튼다, 튼다고. 자, 어차피 트리사랑 룰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돈을 써도 뭐 상관은 없어 보이고요. 자, 계속 체크해주면서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자, 딩거. 내 계산에 따르면 말이죠. 자, 지금 쓰고 있는 곳에 만났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에 진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트리스타를 버릴 거예요. 근데 언제 버리냐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자, 아마 리롤 타이밍인 8렙 단계 한 4-2나 4-3 그때쯤에 8렙을 찍으면서 바꿔줄 것 같긴 해요. 어, 좋아요. 많이 잡았고요. 백스 좋습니다. 왜 이렇게 3원짜리가 잘 나오죠? 1원짜리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야, 불안불안합니다. 참고 공격은 언제 해요? 장갑 두 개 곡궁 곱게 한 개 나왔고요. 어, 일단 연은 나온 거 좋습니다. 곡궁 두 개인 건 좀 불편하긴 한데. 자, 블루는 바로 만들어주면서 자, 나머지 아이템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일단 리롤부터 돌리겠습니다. 어! 자, 원래 지금 이렇게 창고가 꽉 차면은 7레벨을 바로 찍으면 됩니다. 근데 두 마리나 나왔죠.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겼습니다. 자, 이거 생각났습니다. 일단 묶어야 돼요. 자, 묶은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보상으로 뽀삐 같은 걸 삼성을 찍고, 자, 그 다음에 룰루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다. 자, 이러면 자리 비죠. 자,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래도 생각이 나서 다행입니다, 진짜로. 자, 아이템은 거인 해결에다가 지로차 한 번 더 처리를 할게요. 어차피 딩거가 먼저 나왔으니까 트리스나 아이템을 먼저 줄 필요는 없고요. 자, 탱커 라인부터 아이템을 챙겨줘야 됩니다. 내 계산에 따르면 말이죠. 자, 똑박 찼죠? 자, 이건 7레벨을 찍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한 마리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창고가 꽉 차면은 생각해야 될 게 레벨업을 하면서 한 마리를 처리한다. 그 두 번째로는 삼성이 찍힐 수도 있으니까 묶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도 이번 판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건 백스보다는 제가 트리스나를 먼저 잡아놨고요. 자, 7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탐코스 나올 확률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2원짜리가 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가장 안 나온 거를 먼저 찍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확률이 2코스트 30%, 3코스트 35%, 이게 아니라 반대였다면 백스를 먼저 잡아놨다는 뜻입니다. 자, 좋죠, 지금. 한 마리 날린 거 빼고는 상황 아주 좋아요. 자, 지금 아이템은 가지고 올 게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럼 그냥 요드를 들고 오세요. 이렇게 요드를 챙겨오면서 한 턴이라도 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성배가 버프를 먹었죠. 그래서 성배 같은 거를 룰루한테 주면서 딩거 옆에 붙여놓는 것도 대박입니다. 맞다. 보라색만 났어. 내가 뛰어들게요. 자, 딱 여기서 멈추고요. 자, 이 정도면 되게 잘 나왔으니까 증강체에서 초소형 나오면 1등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덱이 자연스럽게 강화술사는 들어가잖아요. 잔나를 쓰니까. 초소형이 먹어지면은 AD까지 카운터를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증강체가 좋은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먹어야 될 거는 트리스하를 주는 저격수의 문장. 이거 괜찮아요. 자, 룰루 잡아주고 백스 잡아주면서 먹겠습니다. 어? 아, 이거 너무 실수했죠? 지금 창고가 꽉 차있어가지고 트리스하가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격수의 문장은 이제 딩거 딜템으로 써도 되고요. 트리스나가 삼성각이 먼저 나왔으니까 도적의 장갑을 바로 주고 50원까지 돌리면서 백스 이성 좋고요. 아, 이건 진짜 아쉬운 게 만약에 5-1 때 전부 다 삼성을 찍어버리면 베이가 삼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턴 한 턴이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덱이 이온 충격기 같은 게 없으면 사이온한테 완전 카운터입니다. 싸이온이 죽질 않죠. 자, 결국에는 초소형이 없으니까 진이랑 윤희한테 좀 맞았고요. 자, 룰루 삼성이 먼저 찍혔으면서 야, 이거 트리스나 삼성 찍었으면은 지금부터 딩거랑 백스가 나오면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가 삼성 찍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8레벨을 가는 것보다는 빨리 삼성을 노려주는 게 중요해요. 저 지금 8레벨 찍을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딩거와 백스를 빨리 찾을 겁니다. 돌릴 때 잔나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오, 일단 딩거 붙었습니다. 자, 이런 빈자리 리산드라 잠시 투입해 주면서 학자 시너지를 챙겨 주고요. 어, 잔나 나왔죠? 백스 한 마리만 찾으면 대박이니까 일단 찾아볼 건데 안 나오고 있고요. 아, 안 나왔다. 너무 아쉽네요. 자,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다 써가지고 백스가 나온다면은 베이가 삼성을 노리면서 1등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대신에 돈을 다 써버리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돈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어차피 다음 턴에 바로 백스가 삼성이 찍히면서 5스테이지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베이가 2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5-2까지는 모든 게 삼성이 찍혀야 된다. 자, 이제 강화술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이길만 합니다. 자, 룰루 궁 좋았고요.
막 피오라 지금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요들이 진짜 삼성이 다 찍히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괜찮으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삼성이 찍혔고요. 잘하면은 베이가 삼성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턴을 버티면 되죠? 배치만 좀 조심해주면서. 왼쪽에 우르고 있었으니까 얼어붙은 심장을 활용해주고요. 자, 이러면 요네가 지금 얼어붙은 심장이 묻었죠? 자, 요네 딜로스 냈고.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응급처치 키트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백스랑 딩거가 딜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은 백스한테 줄 수 있는 방템을 들고 오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부터 베이가한테 줄 아이템을 들고 와도 돼요. 근데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유가 없을 때는 당장 센 아이템을 무조건 챙겨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5-5 때 8레벨을 찍을 수 있는 돈이 모이죠. 자, 요들은 딱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상대방이 진이랑 싸이온의 삼성을 노리고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못 이기는 곳은 싸이온 덱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견제해야 될 곳은 싸이온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배치를 딩거가 싸이온을 먼저 때리지 않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싸이온 진짜 너무 사기야. 진짜 궁을 몇 번 쓰는 거야? 졌네. 근데 이것도 배치 차이입니다. 분명히 이제 하이머 딩거가 오른쪽이나 왼쪽 끝으로 갔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구렛각은 볼 수가 없고요. 돈을 써주면서 이제 견제를 해주고 잔나 이성을 노려본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을 제외하면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앞라인만 뚫으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싸이온도 배치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암살자나 나머지 AP 덱들은 제가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은 딱 두 가지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트리스나 한 개, 그리고 싸이온의 저격 배치를 피하지 못한 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이기면서 순위 방어한 거 좋아요. 이제 베이가 2성입니다. 자, 굳이 3성을 찍지 않더라도 이제 베이가 2성에서 아이템만 더 챙겨주면은 1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9레벨 갈 게 아니라 싸이온을 계속 사야 됩니다. 자, 저기 싸이온이 한 마리 남았죠. 저쪽만 3성이 찍히지 않는다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거학은 베이가 계속 돌립니다. 자, 이제 딱 9렙 단계에서 제이스 같은 게 들어가면 완전 좋습니다. AP 딜이 많다 보니까 마법 장르를 깎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자, 슬슬 암살자를 만날 때가 됐죠? 자, 배치를 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딜러를 바꿔주면서 특패덱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전 마법사인데 럭스 대신에 특패 삼성을 찍은 거예요. 자, 별 차이는 없죠? 자, 별로 무섭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거학도 있으니까 특패도 잘 잡을 거고요. 자, 이러면 일단 2등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싸이온 삼성만 찍히지 않는다면. 좋아요. 자, 앞으로 베이가 삼성을 찍으려면 5턴을 버텨야 됩니다. 그럼 6스테이지가 4턴 남았으니까 7-1까지는 버텨야지만 삼성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거를 잘 계산하면서. 자, 트리스탄한테 벤시 나왔으니까 지켜주겠습니다. 이제 암살자를 만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싸이온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베이가가 2성이니까. 베이가가 2성이 붙으면 뒷라인을 잡을 수가 있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집만 잡으면 돼요. 자, 일단 진을 바로 잡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자, 이게 느낌이 달라지죠. 자, 이거 싸이온 2성 찍습니다. 계속 견제해요. 자, 여기는 걱정할 게 없고요. 물론 탐켄츠가 잘 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탐켄츠한테 백스가 바로 먹히지 않기 위해서 백스 옆에다가 탱커를 하나 세운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세다. 생각보다 많이 센데요. 일단 딜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자, 이러면 먹을 수 있는 게 벤시의 발톱밖에 없죠.
자, 베이가가 지금 6마리죠? 그러니까 총 3턴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피가 좀만 많았으면 충분히 버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애매해요. 전투를 한 번 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벤신은 이제 룰루한테 넣어주고요. 침장을 맞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블루가 들어가서 바로 공을 쓸 수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오히려 사이온을 바로 안 때린 게 좋았다. 근데 이거 진짜 가능성 있는데? 지금 베이가 템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텼다는 거는 대박이긴 해요. 자, 일단 이겼습니다. 피가 몇이죠? 8, 9. 자, 이러면은 앞으로 전투는 무조건 두 번 안에 끝납니다. 자, 이건 좀 아쉽지만 베이가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지금 세라핀의 위치 확인해 주면서 지금 전부 다 정리했을 때 딱 9레벨 찍히는 것 같습니다. 68원. 딱 되죠? 자, 9레벨 왔으니까 여기 이길 것 같고. 그니까 이 베이가가 크림라운드에서 안 나옵니다. 자, 크림라운드에서 나왔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뽑고, 크립에 뽑고. 그럼 딱 이제 삼성이 찍히니까. 자, 좋아요. 진 잡았으면 끝입니다. 이러면 1등 확정 아닌가? 자, 이거는 이제 세라핀보단 제이스를 써주겠습니다. 왜? 상대방이 지금 강화술사를 쓰고 있으니까 제이스로 마법장을 깎는 게 좋다. 저쪽은 이제 8렙 단계에서도 이겼으니까 지금도 별로 질 것 같진 않고요. 게다가 침묵의 장막이 나왔습니다. 잔나만 이성 붙이면 끝. 자, 잔나 이성 붙었고. 자, 제이스 노려보고요. 만약에 유미가 붙으면 잔나 대신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 사교계가 있기 때문에 침묵의 장막은 거의 왼쪽에 맞추면 되고요. 많이 맞췄죠? 이건 질 수가 없어요. 자, 백수도 안 죽었고. 잠깐만. 생각보다 딜이 안 들어가는데? 아니,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죠? 뭐야? 이걸 그냥 이렇게 진다고요? 자, 투패덱이라서 무시했는데 생각보다 세네요. 자, 오랜만에 요들 했는데 요들도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은근히 중간중간에 꿀팁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번 판이 실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끗 차이로 못 뽑았죠. 자,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 연습하시면 요들각이 나왔을 때 마스터 2하 구간은 무조건 삼성 베이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